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중남 대변인 이은혜입니다. 지금부터 전국 농민을 대표하는 5개 단체의 민중당 김영호 비례대표 후 지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중당은 반드시 농민을 국회로 보내겠다는 신념하에 비례명부 2번 농민전략명부로 두고 김영호 전북천 농민의 총연맹 의장을 비례대표 2번으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민을 대표하는 5개 농민단체 전국농민의 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단법인 전국쌀생산자협회, 카톨릭농민회, 전국여성회의 총연합 등 민중당 김영호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을 것을 밝히고자 오늘 전문관에 찾아오셨습니다.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국농민의 총연맹 박흥식 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농연 김영재 회장님 오셨습니다. 전국쌀생산자협회 김영재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쌀협회 김영동 회장님 오셨습니다. 가톨릭농민회 정한기 회장님 오셨습니다.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김옥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께서 연임 발언해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민중당 비례 후보가 발언해 주시고 지지 선언문을 김 의장, 박흥식 의장님께서 낭독하겠습니다. 예, 전국전용법인연합회 김영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플루라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저는 제대로 된 일상적인 삶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국민적인 노력이 진행됩니다. 또 수기 주나 정부를 통해서 국민들의 현황이 어렵기 때문에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만 우리나라 상황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의 위기 상황에서 최근에 일부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을 보면 대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유민장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나 베트남 같은 식량 수출 국가가 식량 수출을 제한하는 중지하는 그러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 식량이 부족하는 사태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식량 위기가 부족화됐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많은 기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제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들을 지켜봐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현실, 먹거리 현실은 대단히 안타깝기만 합니다. WTO 체제 출범 이후 우리의 먹거리와 농업은 개방 문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갈수록 우리 식탁을 지배하는 것은 수입 농산물도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식량 자금률이 현재 20%나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많은 문제점을 겪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참여하는 단체들은 그동안 우리 농업 평생과 우리 먹거리에 지속한 근무를 주장하면서 주기차게 요구를 하고 현장에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입법기관 국회의 여과이 우리 농업과 법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농민을 대변하고 우리 법거리를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농민 대변자를 국회로 진출시키는 것만이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아주 현실적 대책을 만들어가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현장 활동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동안 농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굳건히 해오셨고 또 현장에서 묵묵히 경험 활동을 통해서 농민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농업과 먹거리를 지키는 것들의 온몸을 던지신 국민 지도자
김용호 후보님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용호 후보님은 예산에서 영농을 하고 계시고 영농도 많이 규모 있고 그리고 내실 있는 영농을 하시면서 현장에 있는 분들과 같이 삶을 공유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업의 기둥인 전농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역임하시면서 국정농단 세력 투쟁, 철폐하는 투쟁의 현장에서 직접 우리들의 선두에 서서 투쟁을 지도하셨고 또 그리고 각종 농업 정책을 통해서 이 나라 농업과 거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대한투쟁을 몸소 실천해오신 농민 지도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스케 단체는 이 김용호 의장님이 국회에 입성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국민의 목걸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적극 요청했고 또 저희들이 돈 힘을 모아서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결의하였기에 오늘 기자님들께 그 지지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중당 비례대표 이번 김용호입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농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21대 국회에서 5천만 명의 농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민 대표가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식량 위기가 접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다면 이거야말로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국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한 사람의 300명 중에 농민을 대표하는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민 대표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민 여러분, 한 사람 300명 중에 한 사람은 국회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동물 수출국들의 현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농업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진짜 농민이 농업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을 보고 싶다. 농업의 중요성을 이야기는 하지만 왜 중요한지 조차 모르는 그런 농민의 아들 딸인 국회의원 말고 진짜 농민이 농업을 위해 정치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싶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카톨릭 농민의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국 친환경 농업 연합회, 전국 쌀 생산자 협회는 진짜 농사꾼 민중당 1회의원 김영호 후보의 지지를 선언한다. 김영호 후보는 충남 예산에서 유기농장 대표로 전 전농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중 촌불기 투쟁을 이끌어온 농민이자 민중의 지도자이다. 현재 우리 농업의 문제를 짚어내고 대안을 마련해낼 충분한 능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김영호 후보의 거론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한 농민들의 노력을 정책으로 현실화시키고 농민수당법 제정, 농산물가격보장법 제정, 성평등한 농업농촌 만들기,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친화적 생산소비 정책으로의 전환, 통일농업 실현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농업을 지켜나갈 것이란 믿음과 확신을 김영호 후보에게 안는다. 민중당 비례 기호 2번 김영호 후보가 4월 15일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는 회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도 농업을 지켜줄 김영호 후보의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0년 4월 2일.